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근로 여건이 문제가 되어온 시내버스 기사들이 임금 체불까지 심각합니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 5곳 중 4곳에서 체불이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새만금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마을예술학교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버스 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여기에 임금 체불까지 심각합니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 5곳 중 4곳에서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전주 제1역에서 20년 가까이 버스를 운전해온 57살 한태원 씨. 상여금은 6달째 밀렸고 지난달 월급까지 8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틀 걸러 16시간 이상을 꼬박꼬박 일하지만 가게 빚은 늘어만 갑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계속 어려워지고 통장 마이너스 통장을 안 해놓으면 계산을 안 해놓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씨처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 회사 버스 기사는 220여 명. 체불 규모만 38억 원이 넘습니다. 급여가 계속적으로 막 한 두 달 이게 밀리다 보니까 머릿속에 항상 친절도는 생각을 하지만 머릿속에는 좀 짜증이 나니까. 이 같은 임금 체불은 전주 시내버스 회사 5곳 중 4곳의 상황이 다르지 않을 정도로 고질적입니다. 통상임금 소송과 사측의 직장 폐쇄 불법 판결로 미지급 임금은 더 늘어 전체 규모는 70억 원이 넘습니다. 해마다 보조금으로 수백억 원이 지급되고 있어 체불 해결에 소극적인 버스 회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 개입을 하면 노사 간의 합의가 아니고 이제 노치나 하치나 전부 다 이제 시에 와가지고 보조금만 이제 달라고. 장시간 근로에 불안정한 임금 상황까지 공공의 안전을 책임질 버스 기사들이 열악한 현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버스 기사들은 근로 조건마저 열악합니다. 이 기사들의 졸음 운전으로 대형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되는 근로기준법의 한 독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멈출 줄 모르고 승용차를 줄줄이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무려 12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지난해 봉평터널에서도 버스 사고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났는데 모두 다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버스 사고는 지난 3년간 220여 건, 사상자는 1000여 명에 이르지만 버스 기사들의 근무 여건은 여전합니다. 버스 한 대가 터미널에 들어옵니다. 기름을 채우고 손님을 태우려고 차를 이리저리 옮기다 보면 커피 한 잔 마실 틈 없이 휴식 시간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4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한 번씩 그냥 가끔 그냥 멍하니 운전할 때도 있고 어깨도 많이 아프고. 기사들이 하루 15시간의 살인적인 초과 근무에 시달리는 건 근로기준법 제59조 때문. 운수업이 연장 근로가 가능한 예외 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주 12시간의 초과 연장 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노동자들은 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운송업과 기타 서비스업 모두에게 독소 조항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59조 때문에 연장을 하는 겁니다. 이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서면 합의하면 그 부분이 최고 악조건이죠. 버스 사고 대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버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지난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전주에서 직경 4m 이르는 큰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쯤 전주 삼천동 안행로 인근의 한 인도가 무너져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름 4m, 깊이 2m 크기의 싱크홀이 생겨 오후까지 보수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발생 당시 시간당 26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아래 집안 일부가 내려앉은 것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새만금 사업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429조 원 가운데 전라북도 관련 예산은 6조 71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새만금 SOC 사업으로는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와 내부 간선도로, 신안망 등의 2,66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1,10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정부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늘리기 위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20% 정도 줄였는데 새만금 SOC 예산은 크게 늘려서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역 SOC 사업 중 유일하게 감축이 안 되고 감소가 안 되고 정부 예산안이 오히려 약간이지만 증액됐다는 것을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신호로. 하지만 지도권 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사업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100%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지도권 산림치유원은 박근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바른정당도 지도권 산림치유원에 국비가 지원되지 못한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타도 다 통과가 됐는데 왜 여기는 지방비로 50%를 내라 그러고 운영비는 전액을 내라 그러는지 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듣기에도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11월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바른정당이 세계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새만금 인프라 구축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 등은 어제 전라북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세계 잼버리가 열리는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의 상하수도 설치와 새만금 공항 건설에 대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비 예타를 통과한 만큼 경북 영주처럼 100%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공기업과 출연기관 15곳에 대해 지난해 경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라등급을 받아 성과급이 70%로 깎이고 기관장 연봉도 100% 범위 내에서 삭감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산의료원 등 4곳은 최상위 등급을 받아 최고 130%의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음악이나 미술을 배울 수 있는 마을예술학교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학교의 아침을 활기차게 엽니다. 초등학생과 중고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연습이 시작된 겁니다. 오케스트라가 첫 발을 내디딘 것은 지난 2015년 한 중학교가 연간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되는 마을 예술학교로 선정되면서부터입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해서 아침이 즐겁고 클래식 연주를 아침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행복합니다. 등교 시간 전에 합주가 이루어지지만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열의가 높고 이태리 순회 공연까지 펼치며 실력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화음을 전하기 때문에 화합하는 모습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성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점을 많이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정리도구함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은 인근 주민들입니다. 마을 예술학교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에도 목공예와 난타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우고 싶었는데 재료비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는데 좀 동네 주변에 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이동 거리도 없고 정말 좋습니다. 도내에서만 70여 곳에 이르는 마을 예술학교는 학생은 물론 주민들에게 예술적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실감케 하는데요. 가을과 딱 어울리는 책 읽는 축제가 오는 금요일부터 전주에서 열립니다. 미리 가보는 독서대전 이경희 기자입니다. 이면지에 깨알같이 적힌 글씨.
작가의 상상이 반영된 습작은 한 편의 소설로 거듭납니다. 단어가 문장을 이루고 한 권의 책이 돼 독자들에게 닿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전시를 통해 소개됩니다. 유명인 추천 도서와 문학의 본향, 전북과 관련된 책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주와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근간을 이룰 정도로 문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호심이라는 전주 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대 독서문화축제인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전국의 출판, 독서 관련 기관, 단체 240여 개가 참여합니다. 이곳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국내 유명 작가와 전문가들이 인문사회학 강연을 통해 시민들을 만납니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수차례 이름을 올린 고은 시인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성석재, 박웅현, 강원국 등 유명 강사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또 공연과 체험,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눈높이를 맞춘 300여 개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출판문화를 이끌었던 출판문화의 보고이기도 하고 또 특히 전주는 4대 서구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해서 조선왕조 실록을 끝까지 지켜낸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출판과 기록의 본향이라고. 가을의 문턱에서 열리는 독서문화축제가 시민들을 책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장기간 계속된 전주교대 총장 공백 사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전주교대처럼 지난 정부에서 대학이 추천한 후보를 교육부가 임용 제청하지 않은 경우 기존 후보자를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결정으로 지난 2014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된 이용주 교수가 신임 총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남원 씨가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에 따라 백의종군로를 재현 조성했습니다. 또 임실군의 다문화가정 지원 행정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이동로인 백의종군로가 조성됐습니다. 백의종군로는 삭탈 관직된 이순신 장군이 임지로 가는 640km 여정 가운데 오수에서 남원 운봉 주천까지 53.1km의 남원 구간으로 역사 체험로로 활용이 기대됩니다.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청소년들의 호연재기를 기르고 관광객들에게 걷는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라 생각되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완주군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전주성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소양면 웅치전투에서 장렬하게 산화한 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425주기 추모제를 거행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실군의 지원 행정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다문화 가정은 9개국 670여 명으로 교육과 언어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고향 방문과 직업훈련, 자녀 학력 등 다양한 정착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당당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자원봉사 종합센터 주관으로 12개 기관 단체와 함께 소외 지역을 찾아가 어르신들께 점심 대접과 쑥뜸 등의 재능 나눔, 사회 공헌 실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익산 사랑 장학재단이 우수 인재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장학증서는 학교 성적과 가정 형편, 예체 기능 분야 138명 1억 7천만 원으로 지난 7월 홈페이지 지원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완주군이 다음 달 2일부터 주요 관광지를 도는 완주 시티 투어를 운행합니다. 완주 시티 투어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완주 관광 안내센터를 출발해 술 테마 박물관과 대승 한지 체험 마을, 삼례 문화예술촌을 둘러보는 코스로 운영됩니다. 희망자가 30명 이상이면 관광객이 희망하는 출발지로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을 위해 정읍시의회와 관련 단체가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 포함 추진위원회는 어제 정읍 연지 아트홀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자유와 평등, 자주정신을 천명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며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항과 중국을 연결하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돼 물동량 증가가 기대됩니다. 군산시는 지난 27일부터 20피트 컨테이너 1,050개를 선적하는 9,000톤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선인 에비던스호가 군산항과 중국 연운항, 위해를 연결하는 첫 운항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군산항을 거치는 화물선사는 5개, 항로는 7개로 늘어나면서 물동량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장을 새로 선임하고 전북은행장은 유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JB금융지주는 김환 회장이 겸임해오던 광주은행장에 송종욱 현 부행장을 내정해 지주와 은행 운영을 분리하기로 하고 임용택 현 전북은행장은 사실상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JB금융지주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주가 조작설에 휘말렸던 BNK금융그룹의 지주와 은행 분리 운영의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육감의 권한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시도교육감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감이 교육부 승인 없이 과장급 이상을 인사를 하고 교육청 평가도 정량 지표를 줄이고 시도 자체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4천억 원 정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은 오늘 국립무용유산원에서 국악콘서트 가을을 여는 낙을 선보입니다. 재즈 뮤지션 송인섭 트리오가 오늘 하우스 콘서트로 군산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시립국악단은 오늘 덕진 예술회관에서 우리의 전통 악기로 꾸며진 프리 콘서트를 엽니다.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퓨전 뮤지컬 찰리 아저씨의 마술 공장이 오늘 완주 향토 예술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익산 시민을 위한 세계 최정상급 피아니스트 연주회가 오는 3일 익산역 광장에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모레부터 4일간 전주 경기전 등 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에 있는 평생학습기관들이 모인 제12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이 모레부터 4일간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안도현 시인이 오늘 정읍시청 회의실에서 시를 읽은 즐거움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익산시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초과정으로 구성된 시민정보화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전주 부채문화관은 오늘까지 한글, 서예, 바람 동아리 하반기 수강생을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2도, 남원 25도 등 21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바다에서는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자미신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